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관인주입니다. 저는 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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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신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들으신 거 다 기억하셨나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정말 많은데요.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띠토주. 띠토주. 네, 띠토주 무슨 뜻인가요? 就是一个人在路上也好或者是吃饭也好就一直在低着头玩手机 그러니까 길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계속 목을 숙여서 계속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좀 심하죠. 중국도 좀 심하고요. 많이 그래요. 지하철 타서도 坐地铁一直低头看手机还有在路上一直低头看手机还有吃饭的时候都低头看手机 길 건널 때도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다니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데 많이들 그러고 다녀요. 사실 저도 그렇게 다니거든요. 你也平时这样吗? 我觉得为了人身安全还是只有在家的时候才会 집에 있을 때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만 이런데요. 나이가 어린데 생각이 깊네요. 我觉得对话就像播新闻一样为什么자 두 번째는 이거는 월광족이라고 해요. 월광족은 월급 받으면 다 써버리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죠? 就是月光族就是形容一个人的工资每个月的工资都会花光一点都不留 월급을 받으면 모든 돈을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받자마자 화화화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어디다 쓰는지 뭐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뭐 생각 없이 막 써버리는 거를 月光族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那你要是工作了你也会这样吗我不会我觉得我还是要存一点 소영씨는 다 돈을 모아둘 거래요. 사실 저도 잘 모으는 편이거든요. 저도 막 써버리진 않아요. 네, 그게 낫겠죠? 그죠?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이거는 해외 직구족이에요. 해외 직구, 해외 물건들을 막 사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죠? 海淘族 海淘族 就是一个人就是人然后总是买国外的东西 항상 이 국외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해외 직구 이런 거. 对就是总买国外的东西然后就是海淘因为最近这样的现象比较多对特别多 지금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런 말이 생겨났대요. 해외 물건. 우리나라도 뭐 해외 직구 뭐 여기저기서 많이 사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 혹은 해외에서 사면 더 싼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물건들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대요. 다음은 충동 구매족. 자, 이거 물건을 정말 많이 샀어요. 사도 사도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剁手族 剁手族 对,就是剁手 剁,剁가 자르다 手가 손을 자르는 족이에요. 네. 就是形容一个人总是在买买买然后买完之后就会很后悔然后想冲动剁手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또 사고 사고 또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剁手族 그러니까 剁手 손을 자르다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해서 剁手族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많이 그러죠. 뭐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남자들도 많이 그러긴 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특히 해외 나가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이러는데 식전에 사진 찍는 사람 뭐라고 말하죠? 炫食族炫食族就是一个人吃饭啊就跟朋友一起吃饭也好还是自己做饭也好都会就是做好了或者是饭上来了都会先拍照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음식을 하든 내가 음식을 하든 어디서든지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든지 식사하기 전에는 무조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안 찍으면 밥을 안 먹죠. 만약에 要是你是我的女朋友我们俩吃饭我要先动手然后我说不要我要先拍照对吧嗯对一般你的很多都是这样对一般적으로 방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부야!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이 너가 밥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많이 올리잖아요. 중국은 어디에 많이 올릴까요? 나 자이 중국 일반 짱 파이 와노 주고 전달 전달 나리. 就是我们的 WeChat, WeChat, 微信，然后还有INS，INS，INS， 이게 뭔가요? 아 인스타그램. 我们都叫 INS. 어 인스타그램 중국 사용 가능한가요? 在中国不能用. 네, 중국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쓰나요? 就是会下载一个软件，然后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네 다음은 캥거루족이죠. 캥거루족. 啃老族.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就是一个年轻人，就是不上班，什么事也不做，然后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不上班，什么都不做. 그러니까 출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也不赚钱，然后一直就在吃父母的，然后让父母养着. 돈도 안 벌고 그냥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이, 그죠? 是大人的吧？对，大人。大人是这样，年轻的大人，对，就是应该能工作的时间就不工作。对对对，成年人。 그러니까 成年人, 그러니까 성인이 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일을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계속 부모님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啃老族。啃老族。 이거 캥거루족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건라우주.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다음은 뭘 배워볼까요? 네, 방누. 무슨 뜻이죠? 방누就是这个人没有钱. 이 사람은 돈이 없고. 没有钱去买房子，然后会找. 돈이 없는데 집을 산 거예요. 会找银行借钱买.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然后每个月赚来的钱都要还给银行去供这个房. 그러니까 이 방을 샀으니까, 대출을 샀으니까 매월 번 돈을 이제 은행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버는 돈이 없는 거예요. 这种就是叫房奴，就是叫这个人就是房奴，不能这样叫，但是这种情况，就是房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房奴라고 하지, 이런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房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젊은 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집세는 비싸고 다 은행에 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저도 아직 집도 없는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죠. 이게 중국에서도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단어가. 개피곤. 개피곤하다 어떻게 말하죠? 累成狗，累成狗，累成狗，嗯，就是形容一个人做了很多事情或者做了很多工作，사람이 많은 일을 했고, 然后就会很累，然后像狗一样， 아 엄청 힘들게 했다, 뭐 개처럼 개처럼 했다, 뭐 이런 식이죠. 这样的行为，这样的行为，或者会说自己，이런 행위 혹은 자신. 累成狗，我累成狗了。哦，전 나는 累成狗，나는 개처럼 개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만큼 배워봤는데요. 괜찮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谢谢。拜拜。